사례에 대해서 내가 조금만 보충할 테니까 그 사례 한번 띄워줄래요? 아까 그. 자, 제가 이제 요 사례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읽으면서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게 이제 카톡을 이렇게 보내오신 거예요. 본인이 이제 궁금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교육대 다루면 좋겠다 해서 이제 김민혁 선생한테 한번 다뤄봐라 라고 했었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촛불 151번 강의 듣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저희 경험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셔서 궁금한 것 하나와 TV나 강의를 들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서 말씀 올립니다. 환청이 궁금한 것 하나가 요거겠죠. 환청이 저에게는 혼자 있을 때 들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갈때 수군거리는 소리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집에 방 안에 있을 때는 환청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요 부분은 뭐냐 하면 저도 지금 촛불 151번 강의 제목이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내용을 설명을 했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청을 듣는 사람들이 언제 환청을 많이 듣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보다는 혼자 있을 때 환청을 많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혼자 자기 방에 있다가 보면은 환청이 자꾸 들리고 하니까 거실에 나와서 가족들하고 접촉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저기 이제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해서 다른 사람하고 막 통화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혼자 있을 때 환청이 심하게 들리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 다음에 주로 보면은 낮 시간보다는 밤 시간이라든지 이런 때또더 많이 들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게 일반적인 양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자기는 오히려 반대다 하는 거죠. 자기는 혼자 있을 때에는 잘안 들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을 때 수근수근하는 소리로 환청이 들린다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두 가지가 겉보기에는 맥락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같으냐 하면 환청이 들리는 그 기저,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고 하면은 그때 환청이 들리든 또는 망상이 있는 사람은 망상이 작동되든 또는 와해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정신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와해 증상, 와해된 언어나 와해된 행동이 나타나든 이런 식으로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면 증상이 심해지고 스트레스가 없이 마음이 편안하면 증상이 가라앉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의를 할때 당사자의 마음을 안정시켜줘야 된다. 당사자의 마음이 불편해서 지금 저러는 거니까 마음을 안정시켜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보자면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장소일 거라고 이제 제가 이 글을 통해서 미루어 추측을 할수 있는 거죠. 혼자 조용히 있을 때에는 마음이 편안하고 차분해지는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자기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질 때에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귀에서 수근수근대는 소리가 들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는 증상을 경험한다.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보통의 당사자들은 왜 혼자 있을 때 환청이 들리느냐? 이런 경우에는 혼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왜 혼자 있을 때 환청이 들리느냐 하는 것이죠.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외부 자극으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 기억으로부터 올라오는 거거든요. 자기 안에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많이 있다. 왕따를 당한 기억이 있다. 부모로부터 심하게 혼난 기억이 있다. 등등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 김민혁 선생이 이야기하듯이 차단을 하고 지낸단 말이에요. 감정을 차단한다.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서 지내고, 기억도 차단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상처받았던 상당수의 일들을 기억에서, 한쪽으로 밀쳐 나놓은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활성기가 되고 힘든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한쪽으로 밀쳐뒀던 기억과 한쪽으로 밀쳐뒀던 감정들이 삐집고 올라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자극이 없는 것 같지만 혼자 있을 때 내면에서 뭔가가 자꾸 올라오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니까 환청으로 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지? 나는 딴 사람들의 경험하고 내 경험은 정반대네 싶어서 요 글을 저한테 질문을 하셨던 것 같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겉보기에는 그것이 반대되는 것 같지만 원리상에서는 똑같습니다 하는 거죠.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본인 마음이 불편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환청도 들리고 망상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증상들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조증 증상, 우울증 증상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스트레스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마음이 편안하면 조증도 안 떠요. 우울증도 안 들어가고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조증도 뜨는 거고 우울증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튼 기본 원리가 그 밑바탕이 스트레스입니다. 그 이야기고 그랬을 때 여기에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더 부연 설명을 드릴 것은 자기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뭔가 귀에 들린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보자면 활성기에 있는 친구들 내지는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사람들이 많은 데 가면은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식당 같은 데를 가더라도 힘들어하는 상태에 있는 애들은 식당 같은 데를 가더라도 조용한 식당 골라가십시오.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 너무 많은데 데려가지 마십시오. 본인 힘들어합니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덧붙이고요. 그래서 요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답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교수님 강의 중에 창문에서 담배를 한대 피고 다시 듣게 되었는데 창문으로 보니 제가 자주 인사드리는 폐지 줍는 아저씨가 코에 퇴하며 침을 뱉으며 저희 빌라로 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고 강의를 다시 듣는데 빌어줘라라는 말씀을 교수님이 하셨는데 자, 이 부분에서 빌어줘라라는 말을 밀어줘라라는 말로 자기는 들리더라. 자, 본인이 스스로 이 점은 분명하게 인식했던 거죠. 빌어줘라라고 하는데 자기는 밀어줘라라는 게 연상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연상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방금 김민혁 선생이 말했던 그런 설명으로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마음이 불편하게 되면은 이 단어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 세상의 특징이 왜곡돼요. 내 자신의 감정이 더 우선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가 그 단어의 뜻과는 다르게 내 감정이 더 우선이 되면서 그 단어의 뜻이 변형되어서 나한테 지각이 돼요. 그런 현상. 이 이제 나타난 거죠. 자, 뭔지 모르지만 본인 마음에서, 본인 마음 안에서 이런 장면을 봤을 때 뭔가 마음에 불편한 게 일어났겠죠. 그랬을 때이 분명히 나는 빌어줘라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오, 저 단어의 뜻이 왜 나한테 다른 느낌으로,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이렇게 단어의 뜻이 변형되는 걸 스스로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다른 일반적인 활성기, 아주 혼란기에 있는 환자들보다는 내가 내 의식, 인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보통은 이걸 의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자기의 감정에 입각해서 자기식으로 그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마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렇게 알아들었다라고 이렇게 자기 의식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그 빌어줘라라는 말씀을 교수님이 하셨는데 저는 밀어줘라라고 들리고 아, 저 아저씨 리어카를 밀어드리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 부분이 뭐냐면 관계사고예요. 관계가 없는 걸 관련지었죠. 제 강의의 내용과 그 리어카 미는 아저씨를 자기가 본 것, 그 아저씨가 자기 집 쪽으로 오는 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이잖아요. 보세요. 제가 저 강의를 할 당시에 그 아저씨가 근처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그것을 제가 염두에 두고 강의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 강의는 그날 제 강의 동영상을 보고 있던 장면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진 그냥 강의거든요. 그랬는데 제 강의에서 제가 하는 말을 본인은 당시에 본인이 경험하고 있던 그 상황과 결부를 시켜서 이 두 개가 무슨 관계가 있나? 교수님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자기 마음 안에서 작용이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두 개의 서로 관련이 없는 상황, 사건, 관련이 없는 것을 연결시켜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요거를 우리가 관계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사고가 모든 종류의 피해의식이라든지, 피해망상이라든지, 과대망상이라든지, 아무튼 그것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에 들어가면 왜 그럼 이런 관계사고를 하게 되느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욕구 좌절이거든요. 이것에 입각해서 상황을 내 방식으로 갖다가 끌어 맞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관계사고가 있었다 그 이야기고, 그 아저씨는 제가 리어카 미는 것을 도와드리면 저리가 저리가 하시는데 이게 일본 사람들처럼 속과 겉이 다른 마음인가 하고, 자, 이거는 해볼 수 있는 생각이죠. 우리가 저게 정말로 저리가 저리가 할때 내가 도와주려는 게 싫어서 저러나 아니면 좋으면서 저러나, 아무튼 그런 게 지금 헷갈린다 평상시에, 그 이야기고, 또 너가 싫어하는 것을 하라는 형님의 말씀이 있어서 도와드려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딱, 자, 요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본인 마음 속에서 갈등이 일어난 거죠. 그 아저씨가 힘들게 리어카를 미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지금 저 아저씨를 도와드려야 되나? 아니면 지금 도와드리지 않고 그냥 외면해야지 되나? 이런 마음 속에 갈등, 일종의 양가 감정 같은 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은 외부 현상과 관계없이 본인이 형님의 말씀, 너가 싫어하는 것을 하라 하는 형님의 말씀이 있었다. 자, 너가 싫어하는 것을 하라라고 할 때에 이런 그 종류의 우리가 격언이라든지 또는 이런 종류의 훈계의 말이라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추상적인 이야기거든요. 대단히 추상적인 이야기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추상적인 의미를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싫어하는 것을 하라라고 형님이 말씀했던 그 말의 속뜻은 아저씨가 싫다고 한들 좋다고 한들 관계없이, 또그 아저씨가 니한테 화를 내든 말든 관계없이 네가 해라. 딴 사람이 싫어한다 해도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의미를 지닌 그런 것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자적인 말을 곧이 곧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말의 추상적인 의미를 포착을 못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 경험에 어떤 비유가 있느냐 하면, 내담자에게 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내 손을 잡고 같이 우리 일어서자 라고 하니까 이 내담자가, 앉아있던 내담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내 손을 잡아줄 테니까 우리 한번 힘을 내서 한번 일어서 보자 라고 할 때, 이 일어서 보자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잖아요. 어떤 추상적인 의미에서, 그런데 이 일어서 보자라는 말을 자기를 일어서라는 말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알아들은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가 싫어하는 것을 하라 라고 하는 이 형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상당히 추상적인 이야기거든요. 상당히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이 말과
요 지금 상황, 리어카를 밀어주는 리어카 밀고는 아저씨의 상황을 또 결부를 시킨 거죠. 요것도 일종의 관계 사고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저는 아저씨의 마음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며 일주일간 저의 은행을 되새김질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요 날의 짧은 순간인데 본인 마음에서는 몇 가지 혼란이 일어났죠. 지금 그 아저씨가 그렇게 중요한 분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입장에서는 어찌됐거나 간에 그 장면에서 뭔가가 본인 마음 속에서 어떤 불편함이 저는 분명히 생겼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화가 나는 마음이 들었던지 아니면 수치심이 들었던지 아니면 뭐가 들었지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감정인가가 또는 어떤 기억인가가 나한테 의식되지 않는 무엇인가가 내가 그러니까 꽁꽁 묶어서 내 의식에 떠오르지 않게 꽉 눌러놨던 무엇인가가 나의 내면에서 작동을 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이 순간에 작동을 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관계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의외로 크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가 저런가 할 때에 이게 작은 일이면 그러니까 내 이 감정의 강도라든지 정도가 작은 것이었다면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뭔가 불편함이 작은 것이었다면 이거는 5분 내지 10분 정도 가다가 나는 거지. 그런데 이게 하루 종일 간다, 이틀을 간다, 3일을 간다, 일주일을 간다라고 할 때는 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짧은 문장 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이때의 본인의 마음이 뭐가 불편해졌느냐. 이때 본인이 느낀 어떤 본인이 자기도 모르기에 자기 마음에 떠오른 어떤 것. 요거를 찾아내려고 하면 우리가 일종의 자유현상처럼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야 되고 이 상황과 관계가 없더라도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생각나는 게 있으면 뭐든 이야기해라 라고 해서 쫙 이야기를 하게 그렇게 이제 풀어나가야 돼요. 일종의 꿈풀이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꿈해몽 요런 종류의 자 보세요. 우리가 현실에서는 우리가 이런 일이 이렇게 관계사고에 의해서 내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꿈이라고 하는 세계에 들어가면 꿈에서는 이런 방식이 아주 일반적인 방식이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맨정신에 있는 맨정신에서 사용하는 이 논리적 구조는 꿈에서는 그건 오히려 힘이 별로 없고 꿈은 전부 다 자기 멋대로 관계를 짓고 변형되고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때의 마음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서 지금 이런 혼란이 들었고 이런 종류의 관계 사고를 하게 돼서 이건가 저건가 해서 일주일을 계속 지금 그 생각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건 이건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꿈을 하나 꿨는데 저 꿈이 의미가 뭐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싶어서 지금 일주일째 그 꿈을 되새김질하고 있다 하는 것과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상담자든 또는 부모든 이것을 이 원리를 잘 알아서 다루어주는 사람은 어떻게 다루어주느냐 하면 이 이야기를 자, 요 이야기를 가지고 자, 이때 당시에 네가 어떤 상상이 됐었나 뭐가 생각이 났었나 어떤 게 떠올랐었나 어떤 감정 어떤 기억 어떤 욕구 뭐든지 간에 네 생각나는 대로 요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그 당시에 느꼈던 것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문장을 읽고 드는 생각 뭐든지 하면 전혀 엉뚱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죠. 아니면 상당수 당사자들은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말하기도 하죠. 등등 한데 어찌됐건 이것을 두고서 아무거나 관계없는 거라도 좋으니까 네가 생각나는 대로 다 그냥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면 이것을 막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주변에 뱅뱅뱅뱅뱅뱅 맴돌면서 이야기들 하거든요. 이게 한 회기만에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상담에서 몇 회기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할 때 아 하면서 이것과 관련된 어떤 감정이라든지 어떤 욕구 좌절이라든지 이 장면을 보면서 폐지 줍는 아저씨가 자기한테
다가오면서 침을 뱉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연상된 무엇인가가 어떤 감정이든 어떤 기억이든 무엇인가가 이 자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뭔가가 나중에 되면은 스스로가 자각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말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여기서 제가 이제 마치면서 이야기해야 될 이야기는 요게 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지만 본인이 일주일씩이나 계속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인가 요 짧은 문장 속에서 내포된 요 짧은 장면과 관련된 그래서 촉발된 어떤 종류의 불편함이 크기가 작은 크기가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큰 크기로 그 마음의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을 거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질문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상담을 하게 된다면 요 하나를 두고서도 상담이 한 획이 두 획이만 이거 다 못 다뤄요. 이 하나를 두고서도 적어도 네 획이 다섯 획이 이상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 이 의미가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 보충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예. 그래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이야기 듣고 우리 그래도 당사자시니까 본인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이야기 들은 소감 한마디 들어봤으면 좋겠네요.